네, 안녕하십니까. 정봉장입니다. 오늘 그 안세영 선수가 이제 공항에 도착을 했죠. 네,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뭐 얘기를 했는데, 뭐 길게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. 예, 뭐 또 본인도 생각이 좀 있는지, 뭐 길게 여러 가지 얘기는 안 하고 다만 그냥 운동에 전념하고 싶었을 뿐이다. 싸우려고 한 거 아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짧게 넘어갔는데 잘했습니다. 어른들이 봤을 때는 그게 나아요. 한 템포 늦춰가는 거 그게 좋다고 봅니다. 너무 여기서 각을 세우는 것도 이미 이제 본인이 그 할 얘기를 이미 피력을 했잖아요. 이게 다 알아.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고 이제 거기서 이제 본인이 너무 좀 오바를 해버리면 오히려 그 표를 못 받습니다. 아주 잘했어요. 그러니까 안재영 선수가 보니까 제가 나이는 어려도 참 이 웬만한 어른들보다 이 정치 감각도 있는 것 같아.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. 지금 뭐 이제 또 방수현이나 뭐 이런 분들이 뭐 금메달을 혼자 딴 거냐.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그 얘기도 이제 사실 어떻게 일리가 있는 얘기고. 근데 이제 방수현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약간 리스크를 건 거지. 그렇게 얘기를 한 게 타이밍상으로 봤을 땐 조금 이제 정말 그 상당히 큰 파도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는 선배로서 얘기한 건 맞는데 상당히 본인 리스크는 상당히 크게 잡고 얘기를 한 거다. 그러니까 큰 뭐 협회 입장도 좀 대변을 해준 거죠.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또 아예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런 부분들이 아예 뭐 도움을 하나도 안 받았다.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. 근데 이제 물론 안세영 선수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실은 뭐 방수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약간 얘기를 하는 게 좀 멋쩍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 또는 뭐 정치가 아니라도 이게 완급을 조절하는 게 중요해. 어떤 우리가 뭐 비판을 하더라도 완급을 조절해야지 막 그냥 닦아세우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동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너 쟤도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버리면은 옳은 얘기를 하고도 표를 못 받습니다. 뭐 기업도 그렇고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방금 이제 그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목적은 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한풀이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화두를 던지는 게 중요하잖아요. 본인은 화두를 던지는 정도까지가 문제인 거지 그 다음 일은 누가 해야 되냐면 위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. 어떤 조직이든 뭐든 뭐가 바뀌려면 위에서 뭐가 움직여야지 뭐 이게 만약에 뭐 이게 뭐 무슨 민중혁명처럼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게 일이 될 일도 안 되고 됐다 그래도 그게 옳게 되지가 않습니다.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. 뭐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혼란만스럽고 결국은 또 이상한 뭐 로베스피에르니 뭐 이런 애들이 이제 권력 잡아가지고 공포 정치하고 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잘한 겁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지금 이제 만세영 선수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것도 한 건데 하게 되면 이제 촉발되는 가장 큰 이제 분위기, 이 분위기가 뭐냐는 거야. 이 대한민국 스포츠계의 이 분위기 또는 대한민국 스포츠계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지금 가장 큰 이 사회의 어떤 약간 단점이거든요. 우리가 좀 올림픽에서 뭐 인물 좋고 뭐 어떻게 보면 금메달 따고 이런 건 장점이잖아요. 사회의 장점. 근데 이제 사회의 단점은 뭐냐면, 우리가 이제 사실 여러 가지가 많은데,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, 우리가 이 회장이라는 어떤 그런 직함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게 많다는 거야. 사실은. 그러니까, 우리가 이제 외모 지상주의거나 외적인 것 지상주의,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돼가지고 이제 고도성장하고 이런 건 좋은데, 어떻게 보면 너무 회장. 특히 실제로 우리가 뭐 이건희 회장이네, 정주영 회장이네, 이병철 회장이나 우리나라를 좀 이끌었던 사람들이 다 회장이잖아요. 뭐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청가지를 한 것 같고 실제로 대한민국 이끄는 것은 뭐 정주영 회장, 이병철 회장 이런 것처럼 이제 사회에서 많이 얘기를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MB 정권 때면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나라가 정치가라든지 또 기존 관료들이 어떤 주도하던 국가의 어떤 그 기득권 세력들이 기업인으로 많이 바뀌었어요. 예, 기업인으로. 기업인들을 포커스를 많이 맞추면서부터 약간 이제 그 산업화 시대에서 이제 역할을 해왔던 것을 이제 기업으로 맞추면서 약간 회장들,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 하면서 이제 뭔 회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게 됐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장이 뭐 기업회장만 있냐, 응? 기업회장만 있냐. 사실은 뭐
동네 배드민턴 회장부터 시작해서 동창회장, 부녀회장, 별의별 회장이 많잖아요. 회장들이.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번 회장이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지다 보면 계속 이제 뭐 회장에 몰입하고 마치 우리가 뭐 강남 한번 몰입하면 그다음부터 뭐 때려죽여도 강남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이게 너무 포커싱이 너무 강한 게 때 이 대한민국의 문제잖아. 그러니까 사실 이제 회장이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 또는 직함에 정말 어떻게 보면 뭐 현대그룹이라든지 뭐 현대자동차그룹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말 뭐 회장 소리 들만 하죠. 사실 뭐 거기도 외국처럼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뭐 워런 버핏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처럼 그냥 CEO 딱 하면 되는데 외국은 보면 뭐 회장이란 말이 잘 없잖아. 보통 그런 말도 잘 안 써. 뭐 체어맨 이런 말도 잘 안 써. 그냥 뭐 대표이사, 사장, 내가 사장이야. 내가 CEO야. 뭐 이런 건 CEO 하나로 끝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게 뭐 CEO의 개념보다는 약간 회장. 그러니까 삼성 그룹 회장의 이재용이면 밑에 뭐 사장이 한 뭐 한 100명은 있잖아. 원 사장.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만 해도 뭐 사장이 뭐 한 몇십 명 있을걸요? 사장급으로 해서 뭐 다 사장이야. 직급은 사장이고 대표이사는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사장이 엄청나게 많은 회사 나라가 또 대한민국이잖아. 그러니까 많은 사장을 거느린 회장 하나. 뭐 이재용 회장, 정의선 회장, 최태원 회장 이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좀 고칠 때가 되지 않았느냐. 뭐 일론 머스크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런 버핏이네 뭐 베이조스네 이런 사람들 뭐 밑에 뭐 그게 사장단을 둬요. 본인을 뭐 회장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잖아.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개발 독재하면서 산업화를 이루고 가면서 이루어왔던 여러 가지 명암 중에서 그림자에 있었던 것들이에요.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그 회장이란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이제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어떤 그 긍정적인 시그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회장 소리 한번 내가 들어보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회장 소리 들만한 게 뭐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동창회장 뭐 서로 하려고 날리고 특히나 뭐 서울대나 연고대 동창회장 같으면 서울 뭐 서로 하려고 날리고 뭐 회장 소리 한번 듣고 또는 뭐 협회장 특히 이제 뭐 의협회장이라든지 변호사 협회 회장 지방 변호사 협회 회장 변리사 협회 뭐 회장 이런 것들도 뭐 서로 하려고 막 선거하고 난리잖아요. 외국 같으면 그렇게 막 선거까지 해가면서 할지는 모르겠어요. 막 추대 형식이 아닐까 싶은데 왜 이거 봉사직이니까 사실 그거 해가지고 뭘 어떻게 그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문화도 아니고 영미 문화권은 그 뭐 회장이라는 것이 그냥 봉사직이고 본인이 하는 일도 바쁜데 그것도 해줘야 되고 이런 개념인데 한국은 그 회장 한번 따면은 그걸로 인해서 뭐 본인이 또 어디 가서 찬자리 해먹고 예를 들면 대한 변호사 협회장 같으면은 협회장 한번 했다는 걸로 뭐 삼성그룹에 무슨 뭐 무슨 어떤 그 뭐야 준법감시인 같은 것도 막 하고 뭐 수익에서 뭐 삼성그룹 안에 자리가 많잖아요 뭐 그런 거 하나 하고 뭐 고문 막 이런 것들도 하고 그래서 뭔 회장한 타이틀을 따려고 아주 눈이 빨개져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지. 근데 그런 것만큼 또 회장 자리가 많은 곳이 바로 체육회야 체육회. 얼마나 많아요. 배드민턴부터 종류가 한두 가지 탁구에 뭐에 뭔 알지도 못하는 종목들을 쫙 있는데 그 종목들이 다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수들이 금메달 따가지고 국민도 기분 좋고 선수들도 기분 좋으라고 만들어놓은 그 어떤 협회인데 이 협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국민이 바라보는 거하고 회장이 바라보는 거는 틀리다고 제가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뭐 한 자리 좀 하고 싶은데 돈은 좀 벌었어. 어디 가서 뭐 건설업 해가지고 아니면 뭐 땅 좀 몇 개 사가지고 갑자기 떠가지고 이제 뭐 엔지니어링 또는 무슨 건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회장 소리 듣다가 아이 그 정도 회장 가지고는 내가 성이 안 찬다. 응? 뭐 알지도 못해. 대한민국에서 또 회장이 한둘이에요. 뭐 동네에 무슨 건물 하나 있어도 그거 가지고 회장이라 그러잖아.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회장 말고 진짜 공식적인 회장 소리를 한번 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게 제일 좋은 게 뭐예요? 바로 축구협회 뭔 협회 회장인 거야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창 잘 나가는 사람들이 뭔 회장을 하면 좀 그나마 다행인데 내가 그냥 지금 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내가 봤을 때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경제적 규모가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은데 이거를 좀 더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배드민턴 회장 같은 걸 한번 하면은 아우 이건 뭐 대단한 것 같지 않느냐 특히 거기서 뭐 금메달도 나오고 은메달도 나오면 내가 만약 그 협회 회장 하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거든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뭔 협회라 그러면은 그 협회가 그 선수라든지 거기 있는 사람들 임직 그 우리나라 배드민턴이라는 것의 발전을 위해서
대한민국이 어디 올림픽이라 나가가지고 금메달 따고 또는 금메달이 아니더라도 생활체육을 위해서 뭔가 이제 사람들이 좀 하는 걸 도와주는 그런 기념으로 회장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. 응?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들은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선수나 뭐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나는 그거 관심 없고 나는 여기서 그냥 뭐 1년에 뭐 얼마 내라고 하면 낼 테니까 어? 내가 여기서 내 아는 사람들 여기서 부회장도 좀 시키고 여기 뭐 상문이 뭐니 해서 보니까 배드민턴도 보니까 임원이 40명이래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회사에서 뭐 임원 시키려고 그러면 그건 자기 돈 써야 되니까 얼마나 그게 자리가 아까워. 왜냐면 자기가 자기 회사 읽어보면 알잖아. 그 임원인의 상문의 이사니 그거 하나 시켜놓으면은 그거에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걔네들이 또 거기서 별짓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내가 뭐 임명시키고 싶은데 내가 내 회사 바라보는 거 아니니까 제일 쉬운 게 뭐야. 그 뭐 회장 모임 협회 탁구협회에 뭐 이런 회장 시키면 그 밑에 있는 어? 임원들은 다 내가 아는 사람들 시키거나 또 나 도와줬던 사람들 한 자리 시키면 얼마나 좋아. 그럼 뭐 전화해가지고 어우 뭐 내 친구들 야 네 아들 요즘 뭐 하냐 어 그 밑으로 들어와 대신 내가 좀 우리 뭐 내 회사 하는 거 좀 도와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제가 봐 어제도 자꾸 정문계장도 말씀드렸듯이 정문계장도 제가 봤을 때는 그 현대 산업개발 정도의 어떤 그 아우라면은 굳이 그거 축구협회에서 그러고 알짱거릴 필요가 없는데 본인이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런가 내가 추정을 해보면은 결국은 그 내가 현대 산업개발 정도로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성이 안 차는 거야. 원래 현대 자동차가 자기 거잖아요. 응? 현대 자동차가 자기 건데 지금 정문구 회장한테 뺏겼잖아.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막 지금 이만큼 가지고 싶은데 이만큼밖에 안 된다니까 결국은 피판이 뭐니 이런 데서 자기가 좀 더 후광을 받고 싶다.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저기 지금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. 그냥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는 마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스포츠협회에서 뭔 회장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지금 기업체 회장이나 뭐 사장이나 이거 가지고는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이야. 응. 그래서 그거라도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좀 더 어디 가서 행세하고 한마디로 회장질 하려고 지금 저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란 얘기야. 그게 지금 안세영이가 얘기하는 거예요.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.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협회가 뭘 잘못했다 이런 개념보다는 협회가 원래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회장이 없고 그 협회 자체가 회장을 위한 어떤 장식품이 돼버린 거지. 예.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건 다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막 어떻게 보면 정말 아까도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뭐 젊은 친구들은 다 저렇게 정말 발전해가지고 뭐 5개국어를 하고 뭐 수려한 외모에 키도 크고 어디 나가면 외국애들한테 안 끌리고 이런 정도로 상당히 발전했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봉건 시대적인 어떤 그 잔재를 가지고 있는 거지.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이름의 회장이라는 직함인데, 회장. 회장질. 대한민국에서 이 회장질이라는 거는 좀, 제가 참 문제인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이 회장질. 그래서 참 이게 뭐, 문체부가 사실은 뭐 진상조사하겠다고 하는데, 이 진상조사라는 것도 솔직히 본인들이 다 모르면 뭐 진상조사 할 맛도 나겠지만 다 아는 일 아니야. 자기들이 그 회장 시킬 때도 어? 그렇게 하면서 시켰을 거고, 아유, 돈 좀 얼마 내시고. 왜? 뭐, 구심점이 있어야 되고, 누굴 통해서 뭔가 일을 시켜야 되니까, 문체부라는 것도 자기들이 솔직히 그 대가리밖에 없는 거지, 본인이 몸통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, 이 팔다리가 없는 조직이잖아요. 그리고 그 팔다리 실무적인 역할을 누가 해? 다 그 체육회가 하는 거기 때문에, 문체부라는 것도, 물론 문화 쪽도 있고, 체육회도 있는 것처럼. 그러니까, 그 협회장, 뭐, 문화도 마찬가지야. 뭐, 발레 협회장이네, 뭐, 어? 뭐 오페라 옆에 뭐 별게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예술의 전당 사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처럼. 그러니까 예술인들도 예술인들대로 뭔가 회장이 있고, 어? 그리고 이제 체육인들은 훨씬 더 많겠지. 대한민국이 뭐 올림픽도 있고 아시안 게임도 있고 뭐 국제적인 대회가 많으니까 예술인보다는 체육인이 훨씬 더 인원이 많은데 그 인원 체육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어떤 느낌으로 가게 되냐면 이제 거기서 먹고 사는 하나의 웅덩이가 돼버리는 느낌인 거지. 웅덩이가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소사이어티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소사이어티는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소사이어티인 거지 선수들이라든지 실무자들이 아 여기서 뭔가 잘해가지고 내가 도움을 받는 소사이어티가 아니라 그냥 선수는 선수대로 따로 실무자는 실무자대로 따로 오고 니네들이 거기 따로 하고 여기 있는 소사이어티 안에 있는 이제 뭐 선후배들부터 시작해서 원로들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들 이런 사람들은 또 거기 안에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빨대 꽂아 있는 사람들인 거지. 근데 요번에 양궁 그 뭐 응원하는데 할아버지들이 거기 가가지고 막 이제 어떻게 보면 개저씨 소리 들은 것도 그분들도 결국 이제 그런 단면에서 이제 삐져나온 하나의 어떤 현상이에요. 현상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
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요번 참에 특히 이제 보수정부 들어왔을 때, 보수정부가 원래 심플한 거 좋아하고 작은 정부를 좋아하잖아요. 작은 정부라는 게 뭐겠어요? 정부도 작아야 되지만, 이런 어떤 불필요한, 그러니까 실무적인 조직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뭔가의 군더더기들을 좀 심플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좀 지향하는 것이 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체육회도 말이에요. 체육회도 그냥 실무적으로 딱 선수나 생활체육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런 조직만 딱 있고, 나머지 뭐 원로들 챙겨주고, 뭐 협회장, 회장들 뒤치다꺼리하고, 회장들 회장지라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그냥 딱 없애버려야 돼요. 그러면 알아서 회장들이 안 해, 그걸. 알아서, 아유, 이제 뭐 좋은 거 없네, 별로 여기도. 내가 여기서 뭐 회장해봐야 소용없겠다. 그러면 알아서 그 협회 회장을 누가 해? 실무자들이 하는 거예요. 실무자들이 모여서. 정말 그 배드민턴 회장은 정말 배드민턴 사랑하는 사람이 하고,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옛날처럼 우리가 뭐 스포츠계가 정말 웬만한 기업들 후원 없이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후진국도 아니고, 지금은 국민 세금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. 만약에 정말 돈이 필요하면. 그래서 대부분 국민들은 내가 내 세금이 거길 좀 들어가더라도 좀 반듯하게 된 걸 보고 싶은 거지, 뭐 웬만한 이상한 뭐 듣도 보도 못한 기업인들이 와가지고 뭐 돈 조금 내가지고 자기 건인 것처럼 행세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차라리 내 돈 조금 들어가더라도, 국민들이 십시일반 하더라도, 아, 깔끔하게 우리가 양궁협회처럼 그렇게 좀 들어가는 걸 보고 싶은 거야, 우리 국민들은.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그거를 한번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국민들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. 대한민국 국민들은 뭔가 지금 깔끔하고 심플하게 딱딱 정리되어 있는 것을 원하는 거야. 근데 이번 참에 안세영이가 그걸 딱 폭로를 한 거예요. 잘했어. 근데 이제 문제는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이제 안세영이 여기까지 딱 하는 게 좋아. 여기서 더 뭐, 얘기를 자꾸 하고 하면은, 이제 지루해져. 중요한 거는 이제 어른들한테 맡겨야 돼. 어른들이 이걸 딱 보고, 야, 이제 축구협회니 뭔, 양궁협회니 뭔 협회들도 이거, 아휴, 노인네들 뭐 뒤치다꺼리 하는 것도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. 회장직거리, 뭐 회장들 도와주고 있게 협회가 다 회장들 위해서 뭐 뒤치다꺼리 하는 어떤 뭐, 무슨 개인 변소도 아니고, 그런 것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. 애들 뭐, 어쨌든 뭐 누가 댓글 올렸지만 뭐 선수들이나 실무자들이 무슨 뭐 앵벌이 조직도 아니고 말이야. 걔네들이 무슨 금메달 따는 게 국민들을 위해 따는 거지, 그 협회 회장들 뭐 어디 가서 가오다시 잡고 아우라 잡으라고 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안세영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문체부가 이제 뭐 진상조사를 한다 그러는데, 진상조사의 가장 핵심은 누가 잘잘못을 가린다기보다는 이제 이 구조와 시스템을 좀 바꿔야 돼요. 그 바꾸는 거의 핵심은 뭐다? 협회장이라는 것의 이 회장이라는 자리가 더 이상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그 명예직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정말 실무적인 어떤 자리로. 그러니까 이제 회장이라는 직함도 빼버리고 뭐 배드민턴 뭔, 우리가 다른 걸로 뭐 대표라든지 정말, 배드민턴을 사랑하는 자, 뭐 자리라든지 뭐 아니면 뭐 배드민턴 좀 이렇게 그 어떤 거치례 같은 그 명칭을 빼버렸으면 좋겠어. 정말 디퓨티 뭐 이런 뭐 대리인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래야지 이제 그걸 안 해.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야 미쳤어, 내가 뭐 돈 내고 그런 거 뭐 가오다시 잡으려고 하는 건데 내가 뭐 실무적인 일 하려고 그거 해? 안 해 그러면 나 같으면. 이제 그런 식이 돼야 이 대한민국 이 협회가 제대로 가는 거예요. 아니면 진짜 뭐 양궁협회처럼 뭐 진짜 돈을 몇 백억씩 써주든지 정말 그 누구야 정의선 회장처럼. 근데 정의선 회장도 오늘도 보니까 신문에 나오니까 뭐 정의선의 매직은 뭐네 뭐 이렇게 물어보지만 그 매직은 아무것도 없어요. 정의선 회장이라는 분이 자동차가 너무 자기가 잘 되기도 하고 내가 거기서 얼마든지 재미를 볼 수 있는데 뭐하러 내가 축구협회 양궁협회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내가 무슨 갑질을 할 필요가 있겠어. 내가 거기서 더 잘 나가는데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회사에서 잘 나가면은 굳이 여기 와가지고 회장질 할 필요도 없어.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훨씬 더 내가 폼나고 좋은데 뭐하러 내가 양궁협회 가가지고 무슨 내 친인척 거기 앉혀가면서 내가 그런 욕먹을 짓을 뭐하러 하겠어. 내가 돈이 더 들어가 차라리 돈 내고 말지.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, 정몽규 회장이니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저기 자기 회사에서 회장질하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은 거야. 그게 다 닦고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 자기 협회에서 회장이라는 사람들이 여기 협회에서 더 재미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빼내면 돼요. 반대로 여기 그냥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저 사람이 뭔가 희생을 하고 있다. 누가 봐도 희생하고. 그래서 하나 놔두면 돼. 간단해요. 진상조사라는 개념은 이거야. 협회장이 이거를 해서 봉사적인 느낌. 이 사람이 그냥 자기 회사에 있는 게 나은 것보다 여기 와서 하는 게 훨씬 더 안 됐다.
이런 사람들만 놔두면 되고 반대로 니네 회사 가 있는 게 훨씬 낫다. 응? 여기 있는 것이 우리 협회에 피 빨아먹고 있는 거다.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그냥 뽑아내면 돼. 그거 쳐보면 알잖아요. 굳이 뭐 그걸 진상조사할 필요가 있어?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더 이상 이제 대한민국은 이놈의 회장 들쯤 그만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회장이라는 직함도 좀 없애버리면 좋겠다. 어? 그래서 정말 실무자하고 선수만 좀 어떻게 보면 대접받는 그런 어떤 상황. 뭐 단순히 스포츠를 떠나서 모든 조직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.